유 선생. 심혜리 환자 우울증 처방했어? 예. 무슨 일? 그 환자 가족들이 지금 병원에 컴플레인하고 난리 났어. 약물 치료 경과도 좋았는데. 상담했어 안 했어? 조증 우울증 구별 못해? 선배님 그게 아니라 그 환자분 원래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? 어? 이거 가족들이 적어낸 이유야. 요새 왜 이렇게 실망시켜? 지난번 학회도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서 바뀌었더니 장인 7순위나 챙긴다고 결국 교수님한테 나만 깨졌잖아. 너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냐? 선배님 제대로 좀 하자. 이번 학기에 준비 잘하고 있지? 전공 1년차 교육이니까 특별히 신경 쓰라고 분명히 말했다. 겨우 이거구나. 뭐하러 와? 내가 제일 만만하지? 아무 때나 화내고. 그래, 나 정신없어. 의사할 수도 엉망이야. 모든 게 엉망이야, 모든 게. 이제 됐니? 오빠 정말 바보구나. 가. 이혼한 별거 아니니까 그만 미우고 가라고. 우리 잘 살 수 있어. 왜 힘들고 불편한 길 가려고 해? 오빠만 7년 전에 있어. 가. 오빠 유능한 의사였잖아. 이렇게 혼나는 거 상상도 못했잖아. 누구보다 상담 잘하고 친절했잖아. 가라고. 7년 전이라고 잊으려고 해도 안 돼. 어쩔 수가 없어. 네가 날 버려. 그게 제일 쉬워. 정말 가슴 아파 죽겠다. 나가. 나 지금 일해야 돼. 이건 비밀인데 나 어쩌면 아빠가 생길지도 몰라. 아빠가? 그런데 어떻게 아빠가 생겨? 혜라! 승현 오빠? 저 사람이야? 괜찮다. 우리 아빠보다 100배 멋진데? 정말? 오늘은 오빠가 데리러 왔지? 그리고? 문나연이에요. 오빠 멋져요. 별아, 너 아빠로 허락해 줄 때 나도 구경할래. 글쎄, 생각해 볼게. 그래, 고마워. 별아, 가자. 우리 뭐 사 먹고 갈까? 어? 나윤아! 오마이갓! 나윤아, 아빠랑 같이 가! 오빠 가. 그래. 오빠는 코 안 파? 오빠, 어? 나 무등 태워줘. 그럴까? 으이씨. 가자. 별이 뭐 먹을래?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? 그러면 난 반옷내기, 잘 놀아주기, 매일 무등 태워주기. 오빠가 엄마랑 싸우면 오빠 편들어주기. 나도! 엄마가 별이 야단치면 별이 편들어주기. 오케이, 알았어. 약속은 지킨다. 왜? 오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해. 고마워. 근데 오빠는 엄마만큼 별이도 많이 사랑해. 야, 어이구. 뭐라고? 말도 안 돼. 둘이 아주 짰구나. 이제 자기 편 없을 걸? 나는 별이 편. 별이는 오빠 편. 치사하다 이별.